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많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셔가지고, 요즘 힘받아서 열심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종목군들도 딱거리면서 최근에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인데,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번 한 주를 잘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즐겁게 주식하기 위해서 또 핵심적인 종목 준비했으니까 그 종목군들 보시면서 대신에 수업료는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많이 해주시면 더욱더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상로 빨간 주식 유튜브 좋아요, 구독하기,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8만 구독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런 엔비디아 특집으로 종목군들을 말씀드리면서 많은 종목군들이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뭐, 솔브레인이 또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 나왔고, 그 이때 말씀드렸다 아미코젠이 또 단기간에 급등을 하는 모습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항생제에 대한 주원료 얘기를 했는데 딱 적중을 했습니다. 그 단기적으로 또 위메드도 오르는 폭이 나타나는 그런 양상들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좋은 종목군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즐겁게 한번 주식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도 종목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오늘 일단은 큰 맥락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은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큰 변곡을 지나가는 모습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그러면 이제 달려가는 종목군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달려가는 종목군들이 한번더 뽑아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달려가던 종목이 좀더 쉬어가는, 일부 차익매물이 나오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빌드업을 전체적으로 좀 이뤄내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재 시장에서 보면, 실적이 좋은 종목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훨씬 더 강한 모습들을 나타냅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좀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 상당히 모순된 이야기인데, 성장주에 대한 핵심은 바로 낙폭과대,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라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 시장이 실적이 우선시되는 시장이었다면 반도체가 현재처럼 올라가지 못했겠죠?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오지 않았을 거고, 적자 기업이 많은 로봇주가 시장의 주도 패턴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는 바로 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팽배했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성장주들이 더욱더 강한 탄력을 붙이고 있는 과정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몇 가지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우리가 우선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찍혀 있는 점들은 뭐냐면, 연준 의원들에 대한 의견이에요. 우리는 2024년도에 금리를 여기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나타내는 표인데, 이 표를 보시면 대부분의 연준 의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4.5에서 4.75 정도 오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금리는 이제 5.5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세번 정도에 대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했던 거였고,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위에 점이 또 찍혀 있는데, 우리가 5%가 되더라도 두번 내지 세 번. 그러면 전반기에 6월 달에 한번 하고, 아무리 적어도 12월 달 정도에는 한번 하지 않을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현재 시장이에요. 만약에 세번 한다면, 6월 달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또 하겠죠. 그만큼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자가 낮아지게 되면 시장에 대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 그런 미래 주식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테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주식을 사자 라는 것이 지금 시장의 분위기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실적보다는 기대감이 높은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과정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도 이제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반도체 장비주들이 강한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강하다, 그죠? 신고가랑 갔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근데 며칠 동안은 FOMC 발표 이후에는 어떻게 되고 있어? 옆으로 이제 횡보를 붙여버리고. 한번더 여기서 치고 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이 추세는 살아있지만, 단기적으로 이 종목은 올랐기 때문에 좀더 저렴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강세가 보인다. 자, 우리가 반도체 소재를 상당히 집중을 해왔습니다. 자, 동진세미캠이 21일날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왜 급등이 나왔을까? 결국엔 반도체 장비주들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는 소재도 우리도 한번 가보자. 반도체 업황이 회복된다며, 기저효과가 나타난다며, 그에 따른 부분으로 시세를 붙이는 과정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 수요일 날 소개해드렸던 것도 솔브레인이었죠.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날 곧장 올라와 버려요. 근데 우리 이게 추세가 꺼졌다고 볼수 있나요? 아니죠. 지금 추세는 살아있지만, 단기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하루만에 또 차익 매물이 나온다고 봐요. ENF,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죠. 오르다고 나니까 여기 차익 매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이 꺾였습니까? 꺾인 건 아닙니다. 여전히 추세는 상승이 하고 있는데, 반도체 주들 안에서도 낙폭 과대 종목군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다. 마찬가지로 로봇주 안에서도, 우리가 성장주로 볼수 있는 로봇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다. 우리가 추천해드렸던 게 아지넥스텍. 자, 아지넥스텍은 지금 신고가를 가면서도 오늘 경우는 어때요? 오늘은 또 윗꼬리가 달리는 것이, 아, 로봇주가 성장주가 이제는 아니다. 주도주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 결국에는 시장이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접근이 대단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2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지도 최근까지 좋은 모습 보였던 것이 동원시스템즈 이런 종목이었는데 오늘 보면 음봉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추세는 우상향입니다. 자, 삼성 SDI 꾸준하게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대표님 이거 연속적인 시세가 붙었는데요. 네. 왜? 240선과 480선, 말 그대로 장기평 밑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 오히려 최근에 많이 올랐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 자체가 대단히 적게 나타나. 2차전지가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성장주 안에서도 계속적인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된다. 그럼 앞으로도 반도체도 갈 것이고, 로봇도 갈 것이고, 지금 보면 2차전지도 갈 거고, 로봇도 갈 것이고, 반도체도 갈 것이고, AI도 갈 것이고, 이런 성장주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이 나올 거예요. 자율주행도 갈 것이고, 팹리스도 갈 겁니다. 하지만 거기 안에서도 시장은 가격적인 부분, 이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전반적인 빌드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된다. 그 부분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라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는, 우리가 이번 주에 공략할 수 있는 반도체, 뭐가 있을까? 테스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방막 장비라고 해서 뭔가를 이제 등착 및 방막이라고 얹히는 작업을 할수 있는, 장비를 납품하는 게 이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HBM용 방막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인데, 자, 이 기업이 최근까지도 계속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가 삼성에 대한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던 것이 삼성에 대한 비중이 높았던 두산테스나나 또는 LB세미콘 같은 후공정 관련 기업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LB세미콘도 지금 보면 바닥권역에서 갑자기 들어올. 자, 그리고 유진테크. 이런 기업들이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갑작스럽게 깜짝 급등을 보여요. 결국에는 반도체 안에서도 낙폭과대 종목군들에 대한 수급이 강하게 붙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 과정을 본다면 지금 현재 테스도 한번더 강하게 푸시가 이루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고 있는 반도체주들도 더갈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상대적인 상승폭을 나타냈을 때는 이렇게 조금 더 빠져있던 종목군들이 하방에서 강하게 푸시가 붙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빠져있는 반도체주는 다시 한번더
반드시 체크해보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로봇 관련주 안에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로봇 안에서도 저는 좀더 눈여겨봐야 되는 로봇으로 로체 시스템즈 말씀드립니다. 이 로체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봉을 보면 신고가 가는 흐름인데, 우리가 보면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가는 종목군 안에서도 이렇게 월봉을 돌려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월봉을 돌려내는 기업들은 추세가 뭔가가 변했기 때문에 강세를 보인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현재 로체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용 이송 장비, 우리가 이제 그 자동화 장비라고 하면, 보면 이제 우리가 인쇄되는 자동화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L자형, 일자로 이렇게 생긴 것들도 있고, 또는 D자형으로 생긴 자동화 장비들도 있거든요. 그런 이제 산업용 로봇들을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자동화 장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모션에 대한 부분이 들어간 로봇뿐만이 아니라 그런 자동화 장비에 대한 부분도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로체 시스템즈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좋은 모습 보였던 것이 3위THK 같은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보면 이제 자동화 장비주인데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윗꼬리가 길게 길게 달리는데 그에 반해서 로체 시스템즈는 아직까지 그런 윗꼬리가 긴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상승이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고 거래량이 하단에 보시면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은 지금 매집되어 있는 물량이 출회되지는 않았다. 저는 이번 상승이 의미를 둘수 있는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체 시스템즈를 조금 눈여겨보자. 그리고 최근에 조금 잠잠한 쪽이 뭐예요? 자율주행이 잠잠합니다. 근데 자율주행도 우리가 성장주라고 봐야 된다. 그냥 그런 자율주행 안에서도 캠트로닉스. 자,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해서 시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그것도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꾸준한 물량 소화만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 저는 지금 자리가 충분히 한번 강한 슈팅을 보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신고가 간 종목 말고 신고가를 갈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한다라고 매번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다, 그죠? 마찬가지로 현재 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더 강한 푸시를 주면서 우리 또 수익률을 크게 올릴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보시면 일본의 전염병이 좀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이제 ASCR, ASCO, 바이오 USA 그런 모멘텀이 존재했다, 그죠? 근데 지금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진단키트, 항생제,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지금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3월 22일자 자료로 나왔던 것이 이제 분석을 해놨어요. 독성 쇼크 증후군에 대해서 환자가 증가하는데, 대신에 치사율이 높은 것은 전염성은 떨어진다. 다만, 주의할 필요는 있다는. 지금 일본에서 역대 최다 환자가 발생을 했고, 그것이 우리나라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이슈가 단기적인 이슈로 끝나진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예상이 적중을 하면서 이제 아미코젠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미코젠이 이제 급등 나오면서 항생제에 대한 주 원료를 생산하는 이슈가 되면서 또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것을 제가 또 공개 방송하면서도 보고 저도 이제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물론 저도 이런 것들이 퍼지는 것이 원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면 종목은 또 어떤 게 있을까 같이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조금 우리가 좀 본다면 지금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거든요. 보면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역에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우리가 과거 2021년도에 16만 원대였어요. 근데 지금 보면 2만 5천 원대까지 빠져있는 자리고 이런 것들은 보면 빠질 때의 뭔가에 대한 그 빠져나오기가 세력 입장에서 대단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장도 자그마한
조그만 호재만 터지더라도 주가는 쉽게 들어올릴 수 있는 여건은 형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진단키트 관련주는 전반적으로 한번 재평가를 이번 기회에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요. SD바이오센서 이런 기업은 보면 우리가 과거 송중기 씨가 광고 모델이었습니다. 뭐 학교에 납품도 했었던 이력이 있고 심지어 일본에 진단키트를 납품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본다면 이 SD바이오센서도 깜짝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지금 보면 240선과 640선, 240선과 480선 밑에 그만큼 1년간의 종가, 2년간의 종가 가격대보다 밑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단기간에 깜짝 뭔가에 대한 주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이다. 그래서 이 종목도 우리가 반드시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항생제에 대한 원료 이슈로 아미코젠이 급등이 나왔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대봉 LS도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대봉 LS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아미노산의 제조 기술 이 부분이 이제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이슈도 지금은 붙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이었지만 지금은 그 이슈가 붙으면서 한 번 더 신고가로 한번 어프로치 할 수 있는 움직임을 좀 더 기대해 보자. 자, 그렇게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돼서는 쉽게 지금은 진단키트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전염병 관련 이슈는 좀 더 확산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약바이오 하면서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 셀트리온이에요. 대주주에 대한 요건 부분, 좀 더 주주구에 대한 가치를 높이겠다라는 것이 항상 보면 이제 서정진 회장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보면 지금도 이제 꾸준하게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셀트리온에 대한 재평가도 계속 맞물려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대형주선에서 본다면 현재 네이버도 최근에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네이버 같은 이런 대형주들은 뭐 지금 최근에는 알리 이슈로 인해서 주가는 빠졌지만 충분히 지금은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측면에서도 저는 모아갈 수 있는 자리로 보거든요. 그래서 요 네이버도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외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조금 개별주를 좀 본다면 우선은 이제 FNF 이런 기업들도 보면 소비가 회복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변화 가능성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 기술 투자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가격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대선 때까지는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이 계속적인 우상향 패턴을 좀 보일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식 안에서 해결을 해본다면 우리 기술 투자가 그래도 좋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여건이다. 보고 이 정도는 좀 알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종목군들 다 한번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뭐 이렇게 종목을 보시다가 매매를 하다가 조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내용이 있거나 좀 더 종목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하시는 내용들은 뭐 공개 방송도 자주 하고 있으니까 매주 목요일 또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부분 뭐 종목에 대한 부분 말씀 주시면 제가 또 함께 분석을 해보면서 또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과 전망까지도 한번 잡아보는 그런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다가오는 또 월요일 즐겁게 또 주식하시면서 또 많은 입소문도 내주시면 제가 그 힘으로 정말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상의 빨간 주식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해주시고요. 좋은 내용도 많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한 주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